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요 내가 복을 지어가지고 1차적으로 복을 짓는데 요 복 짓는 이유는 그 말이야. 요 복 짓는 이유는 내가 바른 법을 닦기 위하고 그 다음에 내 업을 녹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복을 짓는다라고 2단계를 넘어서라 그 말이야. 어? 왜 그런 거 하면은 이 이치가 또 한다면은 문을 닫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고 문을 열면 어찌 됩니까? 바람이 들락날락하죠. 그와 같듯이 복을 안 지면 제가 들락날락하고 지옥문이 확 열리고 복을 지으면 바람이 딱 막히면서 뭐냐 지옥에 있고 막 탁 막 차단이 되는 거라. 어때요? 내 말 어찌 잘못됐나? 아, 요렇게 딱 맞아. 답이 딱 떨어져야 학교 가는 거야. 복을 안 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안 버릴 수가 없듯이, 태어날 적마다 의식주가 곤란을 안 당하기 위해서 복을 짓다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은 불법에서는 그게 아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복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지옥이 확 열리기 때문에 복을 안 지면은 큰일 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복만 지으면은 이를테면은 지옥하고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만날 천당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각자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 하하, 참 업장만 탓하지 말고 그 말이 전부 다 하는 소리는 누가 가르쳤는지 그저 업장이 두터워서 그 소리만 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난하면 하는 소리가 내가 박복해서 이랬거든. 업장 두터운 것하고 박복한 소리는 예측 없이 튀나와. 그리고 법문 얘기하면 아마 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소리는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알았는데 그 고치는 방법은 모르고 고칠 생각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지는 항상 뭐이지? 항상 범부지 뭐 지는 뭐 별 수 있나? 뭐 금생에도 범부 내생에도 범부지 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한 바퀴 딱 돌아서야 돼. 아하, 업장이 두텁거든. 하하, 이건 내가 참 복 안 짓고 엉뚱한 나쁜 짓만 많이 했구나 딱 생각하고 박복하거든. 아, 내가 복 안 짓구나 이 생각을 딱 하라고 말해. 거기에 이제 한 곱이 또 더 넘어가면 뭐냐, 여기 이제 보살이 되는 날이라 이제. 거기에서 세 번째 3단계만 넘어가면 이제 보살이 돼. 당장 보살이 된단 말이야. 보살이 뭐 씨가 있나 뭐가 있나? 누가 보살 낳아주는 사람이 있나? 보살 낳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부처 낳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부처가 누가 족보냐 하면은 우리 범부가 부처의 족보야. 그런데 금방 어째서 그럼 부처 족보인데 그 말이야. 어째 범부냐 하는 거는 앞선 말대로 전부 다 거꾸로만 했어. 복지락 하니까 죄만 짓고. 업장 두터우면은 참회를 하든지 뭐 복을 짓든지 하면 될 긴데 업장 두텁다고 해가지고 에라야 성난님이 더 돌고도 찬다고 더 하는 거야 그냥. 그러하니 이 업장이 언제 녹아지기는 커녕 자꾸 더 불어날 수밖에 없지. 그 이제 보살이 되거든. 이제 앞서도 1차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사업만 더 두텁게 짓는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죄 안 짓기 위해서 업장 안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악업 안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은 옳다. 이 두 가지 두 놈 다 때려엎어도 똑같은 놈이다 그 말이야. 에라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지난날 빚 갚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니 내가 뭐 잘했다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거든.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을 해도 하하, 내가 겨우 전생에 업 갖고 말았구나 하니까 막 그만 쏜거 시원해 기분만 좋을 뿐이지 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렇게만 딱 되면은 이제 보살의 지에 올라가. 요거는 개인적인 문제고 남을 위해서 남을 제도를 해도 나는 제도 한 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까지 돌아떨어지면 나 자신에게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남을 제도해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차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말대로 진시보살이라. 참으로 진보살이다 이거 말이야. 그러면 능이 바로 그 직석에서 능이 생사를 벗어버리고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간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절을 짓는 것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 범부들에게 복을 짓게 하기 위해서 불사를 벌리는 것이고 불사를 벌린 그 다음번에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각자 다 제도받기 위해서 불사를 하게 된 거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시작불사 시작불사는 뭡니까? 다음번이 시작불사 도중생이지. 불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슨 중생이냐? 너도 중생 나도 중생이니까 그 말이야.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하는 거는 이제 이타행으로 먼저 남을 위하고 그 다음에 자성중생이죠. 자성중생 서원도란 거는 나도 중생이기 때문에 나도 제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불사를 하게 되면 뜻이 여기 있어. 1차적으로는 모든 제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근본 목적은 최종 목적은 너도 제도받고 나도 제도받자. 이렇게 해서 불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사까지는 좋고 불사를 이제 벌려놨으니 이제 아마 지금 이 대중은 위에 저 법당 안에 이제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당에서 법문 듣지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조금 몇 달만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법당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이 불편한 거리를 오신 것이지 여기에 무슨 뭐 덕 보자고 다른 덕 보자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운수 대통하자고 왔다면은 그놈도 아직도 이제 범부야. 지는 부처님 앞에 와서도 지는 만날 범부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이치적으로 말하자면은 어째서 범부가 됐더냐 말이야. 범부 중생이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범부는 달리 범부가 된 것이 아니고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범부가 됐을 뿐이다 그 말이야. 그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미아 소락하는 그 미자, 미알미자, 길을 잊어버린 아이를 미아라고 그러죠. 길을 잊어먹은 것을 미. 길을 잊어먹었으니까 앞뒤가 캄캄하지. 그래서 혹이라 그 말, 미혹할 혹. 캄캄할 혹자라. 바른 길은 잊어먹어버리고, 나쁜 중생의 길로 지쳐버리는 것을 미혹한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으로 인해서 즉 이걸 갖다가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해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악업을 짓게 됩니다. 하는 짓마다 복이 안 되고 하는 짓마다 업장이 돼, 제업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업을 복으로 돌리고 이치로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시거나 기도 참여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참여할 적이 뭡니까? 아석소조 지하급 개유무시 탐진치로 지었어. 그러니까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이라 이 내 입과 몸과 마음으로 이날 이때까지 지었으니 오늘 이 장본인 입과 몸과 뜻을 부처님 앞에서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현실 참여고 마음으로는 뭐이냐? 내가 죄를 짓기는 짓었는데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었으니까 한마음 돌이키면 죄를 죄도 없어지겠구나 하는 게 뭡니까?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재양망, 재망심멸, 양구공이라고 말이야. 결국 죄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조물주가 주었는가, 하느님이 주었는가, 아무리 따지고 따져보니까 나중엔 어느 놈이 지었어? 자기 마음이 지었죠. 그러니까 불교 말씀이
딱 맞아떨어진 거라. 지옥도 내가 만들었고 천당도 내가 만들었더라.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디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자기 마음으로부터서 나오기 시작했더라 그 말이야. 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때부터 그 미혹한 마음이 일어나면서부터서 내가 뭐 공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이 근본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에 와서는 바로 이 미혹을 깨우치기 위해서 절에 오신 거고 바로 죄가 무엇인고 복이 뭐인가를 분명히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뜻이 여기에 있고 참회의 본뜻이 여기 있고 참선하고 염불하는 뜻이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거든. 어떻게 해야 중생은 재미가 있느냐 하면은 낚싯밥을 줘야 돼. 그게 걸려 죽는 줄은 모르고 우선에 그 낚싯밥이 참 좋은 거야. 그 낚시 먹어 삼키면 하면 꽉 걸려가지고 입이 찢어지든지 이제 낚이 올라가서 대롱대롱 이제 매달려 죽는 파인데도 우선 먹기는 뭐가 좋죠? 입값이 좋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딱 달았냐 하면은 영음을 딱 달아놓고 미끼를. 거기에다가 그 뭡니까? 또 복이라고 하는 미끼를 딱 갖다 붙여 두 개. 그 다음에 운수를 하나 갖다 딱 붙여 놓으니까 우선 운수 따먹기 바쁘고 재수 따먹기 바쁘고 복 따먹기 바빠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무슨 문은 막혔어. 바람 들어오는 문은 막혔지. 지의 문은 막히게 되더라고 말이야. 뭐 어쨌든지 그게야 나는 모르는 거고 나는 복 때문에 나는 운수 때문에 나는 재수 때문에 왔다 하는 생각에 참여하다 보니까 지의 문은 일단 지옥의 문은 악도의 문은 이미 막히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만해도 큰 성과지 뭐. 그거 얼마나 큰 성과야. 그렇게 배우기를 지금 한 40년 배우고 왔는데 한 발자국도 옮길 생각을 안 해? 아 그것을 조금 이제 좀 진학을 좀 해야 될 건데 안 해? 이게 법화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설법하신 법화경에 잘 나와 있어가 얼마나 하니까 귓구멍이 열리냐 비로소 말더냐 하니까 부처님이 그럼 미련한 놈 그런 가르치고 가르치가 40년을 가르치니까 계속 귓구멍이 열리고 사람 알아보더라 하고 그렇게 해놨어. 부처님 오직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어. 그래 언제부터 보물인 줄 아냐면 이 금강경을 가르칠 때쯤 되면 아따 이게 이제 보물이로구나 하는 거. 그래서 금지 보물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 금강경이 이제야 비로소 보물이로구나. 그래서 이 반야경 위에다가 금강을 갖다 붙였어. 어쨌든 보석 좋아하지 다. 보석 좋아하면 막 눈이 그만 끔뻑해버리고 막 제정신 없어져버리고만. 그래서 중생의 그 심보를 알기 때문에 반야경 위에다가 금강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왜냐? 바로 지혜라는 것이 이 바로 금강까지 좋다 이렇게 됐어. 그 부처님 어떻게 중생 심리를 그렇게나 잘 아셨는고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는 마치 달팽이 뿔 정도 탁밖에 안 된다.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린데 거기에 탐착을 하니 지극히 어리석지 아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 참 엄청난 이 금강법에 얻을 생각은 나 죽으라고 안 내거든.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이나 명예나 모든 재산이나 이것은 항상 쌓아 모아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일을 해야 되고 날마다 출근해야 되고 날마다 남하고 아웅당 싸워야 돼. 오늘만 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워도 아직도 남아.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을 지게는 건 마음을 놓고 죽으면 괜찮긴데 그 말이야. 아 이제 할 수 없구나. 이게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이 결국 이거는 공수래 뭡니까? 공수한다는 요것쯤만 내도 반 도인은 될 긴데 그 생각이 들어가 평생 살아도 결국은 그 마음을 못 놓고 죽어. 꽉 쥐고 죽어. 죽으니까 지가 다음 종자가 그렇게 죽어졌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가 되겠어? 내놓고 들어 범부지 뭐 별것 있어. 중생이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마침이나 살았으면 철이라도 들고 죽었으면은 하하 일생 이게 결국은
헛벌이밖에 안 되구나 하는 것쯤은 알고 가면은 씩 웃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거든. 그래서 이거는 평생 얻어도 평생 얻어야 될 물건이고 이 금강은 한번 얻으면은 영원히 얻는 거라. 그 말이야. 한번 어떻게 하든지 얻음만 놓으면은 영원한 보배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금강 보배라 한 것을 반야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한 겁니다. 이거 이제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는다.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말하면 일득 영덕이다 그 말이야. 한번 얻으면은 영원히 얻어버려. 그럼 한번 얻고 난 뒤에는 그럼 뭐 하냐? 일 안 해도 돼. 복 안 지도 돼. 그 말이야. 운수 안 빌어도 돼. 이렇게 좋은 일이더라 그 말이야. 이 참말로 한번 해볼 일이야. 그러면 이거 얻는 데는 힘들고 그 세상의 명예나 뭐 이거 얻는 데는 힘이 덜 드느냐 하면은 천만의 말씀. 분명히 아십시오. 세상의 이익과 명예와 모든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힘들고 내일은 더 힘들어. 가면 갈수록 더 힘드는 들고 불법은 처음에는 딱 죽을 지경이라 뭐가 뭔 소린지 몰라. 그런데도 날이 가면 갈수록 수월해져. 자꾸 수월해져. 그거 참 희한한 돌인데도 안 해. 이제 불법 배우면은 금생고생 금생으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끝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불법 배우라고 하는 것이지. 이런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 억겁의 모든 근심 걱정도 오늘날에 와서 다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미래의 근심도 오늘날 금생에 다 종지부 찍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장엄이니 중생제도니 하는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말이야. 이제 중생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중생하는 이것은 미혹할 때만 중생이 있은 것뿐이지 생각 딱 돌아서 버리면 중생은 없습니다. 중생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하면 영원히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고 중생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고 죽는 일이 있고 생각 딱 돌이켜버리면 중생이라는 말도 없고 나고 죽는 일도 없어. 그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중생이라는 말도 없고 나고 죽고 하는 고생될 일도 없어.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한 사람들만이 나고 죽는 일이 있다라고 하고 너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너와 내가 있으면 옳고 그런 시비가 있게 마련이야. 결론을 여기서 내리자면은 내가 한 생각 돌이키지 못하고 미혹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옳고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고 나고 죽는 일도 영원히 존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도 영원히 존재할 뿐이더라 그 말이야. 그 중생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있지만은 부처님과 보살의 입장에는 본래 생사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래 중생이 없었다. 이러기 때문에 본래 중생이 없는데 무슨 놈은 중생 제도였다고 자랑할 것이 뭐 있느냐? 자랑한다면은 그럼 또 범부다. 이렇게 고로 답이 되는 거이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업장이 본래 없는데 복장 새로 질 일이 또 뭐 있던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지었다? 내가 좋은 공덕을 짓다 하면은 그럼 지었다고 하지만 그건 범부다 그 말이야. 중생이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소위 삼단논법으로 딱 갖다 붙여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